지구의 생명이 처음 등장한 이후 많은 동물들이 이 행성에서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해왔습니다. 우리는 지층 탐사를 통해 그들이 남긴 흔적을 찾아내고 당시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죠. 이러한 과정은 현대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룡의 전성기인 중생대의 지층과 대표적인 화석 발굴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라이아스기부터 보도록 합시다. 중생대의 첫 번째 시기인 트라이아스기에는 공룡보다는 다른 지배파 충류가 많았습니다. 활공이 가능한 비행파 충류부터 악어와 비슷한 피토사우리다, 그리고 지배파 충류는 아니지만 단국류도 있었죠. 브라질의 산타마리아층, 칠레의 판기푸이층, 미국의 로커통층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지층입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유명한 곳은 많은 동물이 발견된 아르헨티나의 이치구알라스토층이죠. 매우 두껍게 쌓인 이 지층은 주로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로써 당시 환경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풍요로운 범람어는 엄청난 수의 식생을 번성시켰습니다. 에오랍토르부터 헤레라사우루스, 사우로스쿠스, 이치구알라스티아까지 말이죠. 이제 쥐라기로 넘어가 봅시다. 중생대의 두 번째 시기이자 공룡의 시대를 연 쥐라기는 공룡뿐만 아니라 식물의 진화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애완파충류도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 시기의 지층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영국의 옥스포드층, 포르투갈의 로리냐층, 탄자니아의 텐다구루층, 독일의 졸르노펜 석회암층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가장 유명한 건 역시 북아메리카의 모리슨층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쥐라기의 대표적인 지층 및 화석 발굴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봅시다. 붉은색을 띠는 바위로 유명한 엘리어층은 트라이아스기에서 쥐라기 사이의 지층입니다. 발견 동물로는 마소스폰딜루스, 레두마아디, 헤테로돈토사우루스, 드라코베나토르 등이 있습니다. 거대한 수직 절벽이 장관인 나바호 샌드스톤에서는 여러 동물들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딜로포사우루스와 세기사우루스입니다. 다음으로 볼 곳은 텐다구루층입니다. 아프리카 최대의 쥐라기 후기 지층인 이곳은 당시 바다의 영향을 받은 반건조 기후로 기라파티탄, 켄트로사우루스, 베테로프리스티사우루스 등의 공룡들을 수용 가능한 풍요로운 환경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중생대 지층 중 하나인 모리슨층은 아프리카 사바나와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때문에 공룡, 익룡, 악어, 거북, 포유류, 물고기 등 셀 수 없이 많은 동물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알로사우루스, 케라토사우루스, 토르보사우루스, 사우로파가낙스 등의 수강류부터 캄프토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디플로도쿠스, 아파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등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초식 공룡들이 바로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북미의 모리슨층, 탄자니아의 텐다구루층과 매우 유사한 식생을 보이는 로리냐층도 다양한 동물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토르보사우루스, 미라카이아, 루소티탄, 알로사우루스 등의 공룡이 발견됩니다. 졸르노펜 석회암층. 이 지역은 쥐라기 시절 테티스의 끝자락에 있던 열도로 독특한 환경 덕에 해안가에 청소동물이 없어 많은 동물들이 부드러운 진흙에 묻힌 채 화석으로 잘 보존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바로 시조새죠. 이제 마지막으로 백악기를 보도록 합시다. 중생대의 마지막 시기이자 공룡시대의 정점을 찍은 백악기에는 엄청난 크기의 동물이 번성했습니다. 식물의 진화도 빠르게 이루어져 전반적인 모습이 현대와 비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기의 대표적인 지층으로는 북미의 헬크릿층, 아프리카의 캠캠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백악기의 대표적인 지층 및 화석 발굴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봅시다. 이시안층은 당시 평균 연간 온도가 섭씨 10도에 달하는 매우 추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티란누스, 시노르니토사우루스, 딜롱 등의 깃털 수강류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클로버리층.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백악기 전기 지층 중 하나로 당시 넓은 범람원이었습니다. 사우로펠타, 데이노니쿠스, 아크로칸토사우루스, 사우로포세이돈 등의 유명 공룡이 발견된 곳입니다. 다하리아층, 하천, 얕은 바다 등의 환경이었던 이곳은 백악기 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엄청난 수의 어류, 지배파 충류의 화석이 발견되었으며 드물게 미생물과 곤충, 식물도 발견됩니다.
파랄리티탄, 스피노사우루스,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 등이 이 지역의 대표적인 공룡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지층인 캠캠은 어류, 양서류, 인육류, 공룡, 익룡의 집합소였습니다. 루굽스, 스피노사우루스 등의 공룡부터 아지다르코류 익룡까지 풍요로운 생태계 그 자체였죠. 가장 유명한 공룡들이 발견된 헬크릭층은 중생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지층입니다. 트리케라톱스, 파키케팔로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에드몬토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 오르니토미무스 등 유명한 중생대 동물이 거의 다 이곳 출신입니다. 지금까지 중생대의 대표적인 지층과 화석 발굴지, 그리고 그곳의 고생태학과 동식물군에 대해 짧게 살펴봤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동물을 보면 마치 외계 행성 출신인 것 같은 기괴한 녀석도 있지만 결국 그들의 삶과 죽음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겉모습만 다를 뿐 결국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였다는 뜻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